강아지들, 개들이 발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네. 발에 낯선 감각을 익혀야 나중에 구조견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표면을 겁없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파레트, 지금 타이어,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아, 지금 코스가 다 있네요. 네, 이렇게 코스를 해서 터널 같은 것도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적응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을 해놓은 애들은 나중에 구조견을 갔을 때 아주 원만하게 훈련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런 길들을 강아지들이 힘들어하나요? 안 해본 애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아, 이게 파레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흔들거리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고 또 파레트에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거나 이런 매너들은 개들이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가르쳐 놓은 애들은 밖에 산책을 나갔을 때도 괜찮고 저희처럼 작업을 하는 애들은 특히나 아주 이런 부분이 예민한 애들은 이제 조금 더 큰 지금 이제 강아지 때 또 데리고 저희가 도로에 데리고 나가거든요. 도로에 데리고 나가는 거는 우리는 차가 어떤 걸 알고 그냥 차 옆에 지나가는 걸 알지만 강아지들은 차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거든요. 차 길에 지나가면 얌전히 지나가고